하면서. 예,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이걸 사이에 꽂아주면 이 자연스러운 꽃꽂이가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멋진 정보와 함께 인테리어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정화 씨 함께하는 시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이 느낌을 그대로 이어서 갈수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는 코너가 있죠. 바로 이 출동 SOS 코너인데요. 오늘은 그 어린 두 아이의 엄마가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인 거실. 이참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어서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보일러, 가스보일러까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 현장에 출동 SOS팀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가스보일러 사고 소식. 접하는 순간 거친 푸념으로 이어지는데. 왜? 뭔데 뭔데? 또 사고야? 가스보일러 이래 소환. 아휴, 우리 언니 낱말할 때야? 우리도 가스보일러 때문에 피해보잖아. 그렇지? 어두운 분위기 속에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아이의 발걸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향하는 아이의 손길. 니나 안 돼! 왜 그래?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불편하잖아. 응? 응? 또야? 와, 꿈이었군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난데없이 이사라니요? 보일러 때문에요. 저희 집 보일러가 이렇게 불편한 지역에 있거든요. 아니, 그럼 꿈이나 생시나 같은 상황?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이곳. 노출되어 있는 배관들로 분위기를 위협하는 바로 가스보일러인데요. 실내, 그것도 싱크대 바로 옆에 위치한 탓에 불편함이 이만저만도 아닌데. 지금 우리 집 애들이 3살, 5살인데요. 다른 집 애들보다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개구쟁이 두 왕자님이 주장한 집안의 공식 놀이터. 바로 집안의 위험지대, 보일러가 위치한 주방인데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동안 잠시 집안일에 여념이 없는 주부. 얘들 어디 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보는데? 얘들아! 여기서 놀지 말랬잖아! 니라, 보일러 앞에서 놀지 마라 그랬잖아! 한창 기어 오르려고 그러고요. 이것저것 만지려고 그러는데, 보일러가 눈에 띄는 곳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만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저기 집안 어느 곳에 있어도 눈에 확 들어오는 보일러!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의 시선 역시 피해갈 순 없겠죠? 요런 선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가려보려고 커튼도 칠까, 뭐 서랍장 같은 걸로 막아보려고 그래도 가뜩이나 좁은 주방이 더 좁아 보여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살 수도 없고 마음처럼 당장 이사할 수도 없고. 주부의 노력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주부님. 이때 귀에 익은 남자의 목소리? 제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부들의 고민이 머무는 공간에 행복의 마법을 인테리어 전문가 남천희. 우선 오늘 사연의 애물단지 그 공간으로 향하는 희망찬 발걸음과 예사롭지 않은 손길 그리고 심상치 않은 눈빛은 오늘 출동 SOS의 유쾌한 성공을 예고하는데 진단 결과 전체적으로 어둡고 밋밋한 색상들은 공간을 더욱 좁게 하고 분위기를 칙칙하게 하는데 여기에 싱크대 바로 옆에 자리한 문제의 보일러. 해관들을 노출이 위험해 보이는데 왜 이곳에 놓인 거죠? 이 집 구조로 봐서 보일러가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베란다나 다용도실이 없기 때문에 실내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돼 새 것이지만 가스 배관이나 설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별로 보기 좋지도 않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건드릴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보일러로 인한 어수선한 주방의 분위기를 더욱 칙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방 가구인데요. 싱크대 자체는 오래된 건 아니지만 색상 자체가 좀 밋밋해서 좀 더 낡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기존에 있는 타일과 새로운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서로 이질감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은 물론 반면 눈에 쉽게 띄진 않지만 늘 접촉하는 바닥의 장판은 이미 오래되고 손상된 상황. 그리고 얼룩진 벽면에는 갈라진 흔적들로 가득한데요. 좁게 보이는 주방을 밝고 환한 느낌으로 고쳐주고요. 지저분해 보이는 보일러를 막아서 밝고 깨끗한 느낌으로 고치려 합니다. 전문가에게 꽉 잡힌 주방의 문제점들, 그리고 공간의 점, 위험천만한 보일러까지 과연 해결이 가능할지 그 결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인테리어로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오셨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 남천희 실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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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이제 가셔서 상황도 보시고 가족분들도 만나보시고 했는데 아이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아이들이 지금 두 명이 놀고 있었는데 네. 그 주방 공간 앞에서 뿐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또 방이 좀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바로 그 옆에 가스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글쎄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혹시 데일 염려도 있고 네. 또 미관상도 좋지 않고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그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 그 공간을 좀 100% 활용하는데 저의 요소가 된다면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보일러 위치를 좀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좀 들거든요. 예. 그 보일러 위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거기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평수고 오래돼가지고 네.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보일러를 넣는 보일러실을 설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을 좀 넓게 쓴다든가 거실 넓게 쓰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일러실을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보일러 위치를 그 위치에다 해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별다르게 베란다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글쎄요. 오늘 조금 그 남 실장님의 어깨가 무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깨가 무거운 만큼 또 이 가정에 따뜻함을 전해주시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현장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공산날 아침 새로운 공간 탄생을 기대하며 전문가와 함께 오늘 출동 SOS 일꾼으로 나선 주부. 벽면 시공을 위해 스티커 제거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주방의 싱크대는 낡고 노후되었다기보다는 밋밋한 색상만의 문제였기에 교체가 아닌 리폼 작업을 선택했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벽면에 고급스러운 타일 모양의 벽지가 입혀지면서 변신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바닥엔 자연의 느낌을 살린 나뭇결 모양의 강화마루로 소재와 시공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듬직한 바닥이 되어질 것만 같죠? 어느새 새 단장에 성공한 싱크대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가고 문제가 되어주었던 보일러에도 새집이 선물되는 동시에 기다렸던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데 곳곳에 예쁜 소품들까지 놓이고 나면 드디어 공개 시간! 짜자잔! 우와! 좋다! 전에 너무 좋지? 오늘의 출동 SOS 결과 함께 만나볼까요?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탄생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산뜻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리폼 작업으로 몰라보게 달라진 주방 가